2023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원큐 K리그 2 2023 4라운드 경기입니다. 역사적인 충남 더비 충남 아산과 천안시티 FC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심해 휘슬소리 앞에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치는 푸른색 상하이의 충남 아산입니다. 네, 호흡이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자, 다미르가 빠르게 앞쪽으로 좋은 패스예요. 옵사이드입니다. 네, 옵사이드를 시켜서 뒤로 빠졌습니다. 자, 왼쪽에서 기회입니다. 자, 왼발이요. 슛! 네,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차우현의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이게 더 하프라인을 넘어서질 못하는군요. 김성주가 주고 다시 김성주 반대쪽 슛! 정성호 골키퍼 부딪혔습니다. 자, 지금도 그렇죠. 자, 양 팀의 후반전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치는 자, 흰색 상하이의 천안 CTF입니다. 자, 여기서 두아르테 윤영호가 수비에 다시 두아르테! 두아르테 슛! 벗어났어요! 아, 지금 발등에 제대로 얹힌 것 같았는데 네. 6점이라도 챙길 수가 있겠죠. 원정에 와서. 그렇죠. 하지만 박명렬 감독의 스타일은 승점 3점을 자 못다 송승민 다시 못다 오른쪽 윤영호 슛! 윤영호! 지금 반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묵직한 슈팅이 날아왔습니다. 네. 공격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은범이 다시 박세직에게 박세직 자 가운데로 종패스 연결 슛! 앞서가는 충남 아산. 자, 역사적인 충남 더비에 있어서 홈팀인 충남 아산의 선취점이 나왔습니다. 조심히 수술할게 양 팀의 전후반 90경기 추가 시간까지 모두 끝이 나면서 충남 아산이 시즌 첫 승을 신고합니다.